신입 초봉이 3,800으로 알고 왔거든요. 그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4,000보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JTBC가 원래 이 근처였잖아. 너무 옛날 생각난다. 나 일로 출근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오늘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뭐 좋은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설마 전공이랑 좀 관련 있는 거 같아. 금융 쪽이구나. 경제학과니까 내가. 오늘은 롯데카드. 아, 경제학과에서 카드 많이 가. 아시는 분도 있어요? 카드 저거 하는 애인데, 딜러 하는 애인데. 좋았어.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직장인의 로망 같은 게 있었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한 손에 커피 들고. 아니, 소주 들고. 한잔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광화문으로 출근했어요. 저 성공했어요. 누구 있어요? 여기 또? 커피나 시켜요? 네. 직장인들이 자주 마시는 커피는 뭔가요? 에스프레소. 인생의 쓴맛을 또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에스프레소 한 잔이요. 아, 에스프레소. 찾아보고 갈까요? 그래? 근데 에스프레소 드실 수 있어요? 나 에스프레소 좋아해. 어, 진짜? 원래 좋아해. 뭔가 있어 보이잖아. 저 이거 커피 사는 거 같은데요? 너무 쓴데요? 아메리카노로 바꿔줄 수 있나? 수준생이 궁금해하는 거. 대표자가 조좌진 대표님. 초성에 다 지읒이 들어가는. 대졸 초임이 3,800만 원.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6개월, 8년 7개월. 한 회사에 10년 넘게 있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고인물이 많겠네 보니까. 롯데카드의 인재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젊은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상생을 아는 젊은이. 여기 젊은이에 되게 목말라 있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꼰대스럽지 않아? 카드업계는 경력 이직이 쉽지가 않다네. 지원할 때 신용등급 낮으면 불리한가요? 카드 대출이 있는데 이거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여기야? 오, 좋다. 아, 확실히 다르네. 엘리베이터도 빠르네. 좋네. 아, 야, 뷰 너무 좋다. 야, 이거 호텔이지? 이게 무슨 회사야? 하루 묵고 가도 되겠어, 여기. 체크인 하는 데 같은데, 진짜? 이분이 누구지? 로카짱. 이거 준호 형 아니야? 이분 누구지? 이분 누군지 여쭤봐야겠다. 직원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아,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대표님. 아, 약간 개그맨 김준호 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실물로 보면 훨씬 잘생기셨는데? 아, 준호 형도 잘생겼어요. 롯데카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롯데카드는 카드에 미친 애들만 모인 회사. 잠깐만. 미친 애들만 있으면 거기 정신과 선생님도 최근에 롯데그룹이랑 분리돼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과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일하기 편안한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인재상에도 그렇고 젊은이를 계속 강조하고 롯데카드가 좀 늙었다라는 이미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롯데카드 모델이 조정석 씨네요. 네, 미친 사람들이 이번에 만든 선 넘은 카드. 잠깐만, 선 넘는 거면 넘버원인데 제가 지금. 너무 높아요. 아, 또 이게 맞춰드리는데 제가. 이 카드 서비스라든지 컨셉을 만든 그 좋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카드 만든 되게 수평적이다. 팀장님들 자리도 없앴어요. 그러네. 여기 팀장님이 누군지 한번 맞춰볼게요. 아, 저기 서 계신 파란색 니트 팀장님이시죠? 뭔가 권위적이네, 느낌이.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근데? 사모님한테 보고 좀 좀.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자, 마침 팀장님이 빠졌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마음껏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막내 사원이고요. 아, 막내 사원이세요? 야, 그러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입니까? 두려워하긴 하는데. 아, 두려우세요? 근데 어떻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인재상의 젊은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데 한솔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젊은이라고 하는 기준은 몇 살까지로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젊으면 된다. 혹시 팀에서 가장 마음이 늙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상착의를 묘사해 주시면 제가 추측해 볼게요. 스타일이 레드 계열입니까? 블루 계열입니까? 살아셨던 것 블루.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가 부서가 정확하게 뭘 하는 부서인 거예요? 부서랑 카드 상품을 개발하던 부서가 지금 합쳐져서 고객 마케팅 팀으로 개편이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잘하면 좀 들어오는 데 유리할까요? 해보는 경험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직접 만나서 우산도 팔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다룰 줄 아는 거, 설계적인 거를 알면 더 도움이 괜찮아요. 아니, 근데 혹시 카드 컬렉터세요? 카드가 10장 정도 되시는데? 한 달에 카드비가 얼마나 나오세요? 월급보다 더 써가지고. 월급보다 더 썼다라고 하셨는데 월급이 300보다 업이다, 다운이다. 업? 내가 조사해 온 거랑은 또 다른데? 신입 초봉이 3,800으로 알고 왔거든요? 그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4,000보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 이쪽이네. 에, 여기서 왔다 갔다. 팀장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 이제 몇 년 차십니까? 4년 차. 롯데카드에만 계셨습니까? 오래 있었어요. 카드사도 있었고, 은행도 계셨어요.
조사한 바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융 쪽에서 보면 카드사가 이제 약간 좀 종합예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직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되는 편이다. 롯데카드 다음으로는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원래는 팀장 자리가 딸이가 가운데 있고 직원들이 양쪽 옆으로 있었는데 그 팀장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외로워요, 사람이. 사실 지금도 외로워 보여요. 일부 직원의 입장이겠지만 마음이 늙은 것 같다, 우리 팀장님은. 어머니 혹시... 한솔씨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마음이 얼마나 젊으신지 신조 테스트를 몇 개 해볼게요. 반모. 네? 두 분가요? 두부 반모. 야, 여기 이 회사 젊은이 없어. 브랜드 전략팀이라고 디자인도 아 카드 디자인. 오, 다르네 또. 이런 거 굿즈 같은 거 다 만드시는 거구나. 기존에 이제 아임 시리즈라는 카드도 있고 로카 시리즈, 롤라. 이게 디자인 예쁘다. 어 뭐야 직원분이세요? 아니 이분 이러고 출근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네. 지금 뭐 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혼잘 찍었어요. 혼잘 올리려고. 원래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커피 있으면 커피라이터입니다. 입사하실 때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미리 들으셨습니까? 탈을 써야 된다.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고생한 만큼 돈으로 더 보상을 해주세요. 디자인은 혹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거예요? 아니시고? 디자이너가 있어요. 어, 저기 있어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일단 왜 이분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일단 알맞은 키를 가지고 계셔서 본인도 사이즈가 비슷하신데 본인이 들어가셨어도 될 것 같은데? 카드 디자인도 혹시 직접 하셨어요? 아, 저 저리도 비키자. 입사 몇 년 차십니까? 저 3년 차예요. 보통 디자인실에 있으면 야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시 퇴근 가능해요. 바쁠 땐 정말 바쁘지만 사실 워라벨이 굉장히 좋은 회사여서 PC오프제라고 제 출근 시간에 지나면 컴퓨터가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면 상황이 이제 데드라인 얼마 안 남겨두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해야 돼요? 사실 디자이너들은 업무용 PC랑 맥 두 개를 사용하는데 맥은 PC오프제가 적용이 안 돼서 뭐야?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고충, 가장 어려운 점들 뭐가 있을지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결제 라인에 계신 분들마다 본인의 주관을 넣으세요. 그러면 디자인이 진짜 나중에는 저기 뭐 히말라야쯤 가 있어요.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취향이, 그죠? 네, 디자인적 안목이 직급을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이건 그래도 우리 막내들도 수평적인 구조로서 이걸 좀 바꿀 수 있다 하는 기회들은 있을까요? 기회는 없고요. 그럼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점심. 카드사의 꽃은 영업이잖아요, 사실. 잘 뛰는 분들이 아니라 영업 현장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현장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현장을 뛰어보신 이력이 있으시다고. 1년 반? 근데 보통 우리 카드사 영업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설계사가 아닌데도 해야 되잖아요. 할당된 게 있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목표가 할당되진 않았는데 알아서 해야죠. 매일이 아침마다 옵니다. 한 달에 몇 장 정도 해야 아 그래도 마음 편히 나올 수 있어요? 많게는 한 달에 몇 장까지 유치시켜 보셨어요? 그럼 뭐 100건도 하실까요? 아, 그럼 만약에 100건을 내셨어요. 100명 했으니까 10달 동안은 마음 편히 있어도 되겠다예요? 아니면? 아니요, 달만. 아침마다 매일 온다니까요. 그 매일이 좀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매일은 이제 지금 제가 보내고 있어서. 혹시 노하우가 있으세요? 나만의 영업 노하우. 그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이 어디서 많이 쓰는지. 롯데카드 있으세요? 지금 영업하시는 거예요? 네, 궁금해요. 좋습니다. 제가 신한카드 쓰고 있거든요.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시겠어요? 어디서 주로 많이 쓰세요? 저는 뭐 편의점, 술집. 네. 신한카드 쓰셔야 될 거예요. 화장실은 층층마다 남자 화장실이 있나요? 네, 네. 층별로 남자 화장실 있어요? 네. 여기 괜찮네. 어디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아, 옆으로? 아, 여닫이네. 아, 인테리어도 잘 돼 있다. 아, 시원하게 나오네. 화장실은 일단 나는 5점 주고 싶어. 어떤 한 분이 똥을 싸고 있거든,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나. 여기 뭐예요? 야, 이런 데가 되게 좋네. 층마다 라운지가 있거든요. 테마가 있어요. 게임방처럼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여기는 독서실 느낌이고 라이브러리. 네, 네. 오, 너무 좋다. 네. 게임을 하고 계시네.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점심 시간은 상관없어요. 왜 하루는 일은 안 하시고 게임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두뇌 개발이라든지 뭐 집중력 향상. 어떤 두뇌가 향상이 됐어요? 잠시만요, 간판 좀 이기고 집중을 해야 돼요. 이기는 게 중요하지. 네. 야, 나 회사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하다. 약간 IT 업계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아, 맞아요. 우리 롯데카드 생각해보면 워라벨이라고 하죠. 금융사 치고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사 치고는 자유로운 분위기. 저거 금융사 치고는 그렇다고 하는데 금융사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했을 때는 IT 기업을 가시는 거죠.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경영 지원 부문장이라고요. 인사 인프라 지원팀 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을 한번 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젊은이가 지금 곳곳에 네. 다 박혀 있는데 저는 좀 올드하게 느꼈거든요. 젊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뭐로 바꾸는 게 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표현일까요? 청춘? 올드하죠. 직원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래전부터 저희가 뭐 학벌을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가지고 아예 대학 자체를 가립니다. 그럼 서류 전형에서 좀 더 특별하게 평가하는 점이 있다면? 카드사가 특히 마케팅 쪽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 그런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데이터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런 건 영향을 줄까요? 지원자들이 신불자다. 그러면 좀 마이너스가 됩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입사 자체가요? 법으로 정해진 틀 내에서 신용불량자, 이제 연체자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신입 채용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신입사원은 지금 당장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경력사원 위주로 현재 지금 좀 채용을 해서 사실 저희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과감하게 자리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리요? 어떤 자리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경력직은 이미 뽑고 계시잖아요. 경력직 말고 리얼 진짜 취준생들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열어야죠. 아, 또 말이 돌아가죠. 예. 네. 워크맨을 통해서 뭔가 있어야 예. 정말 워크맨을 10분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정규직 전환 두 명 정도 콜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예를 하셔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입사원 공채를 열지 않았거든요. 지금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이 붕 뜬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한테 뭔가 숨통을 틔워주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채용 부분은 지금 당장 확답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 지금 저희가 디지털 쪽하고 빅데이터 쪽에 분들을 찾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경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채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리고 취업에 필요한 시험들에 대해서 또 할인을 해주신다고? 이것은 또 저희가 이미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토익 시험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럼요. 선착순으로 만 원 할인해 드릴 수 있도록. 혹시 이거 어플을 깔아야 됩니까? 예, 어플은 깔아야 됩니다. 아, 만 원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예. 절반 정도 해줘야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2만 원으로 가시죠, 그냥. 예. 저희가 딱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뭐 상무님 그래서, 정도 되시면 은 좀 더 약간 긁어 모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긁어 모을 수 있는데 욕청으로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15,000원 갑시다, 15,000원. 그 정도 욕은 좀 드시는 게. 예.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15,000원. 자, 토익 시험 15,000원. 시 깎아준다. 선착순 3,000명.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말씀 연락이 예, 뭐 카톡이 계속 오네요. 전화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롯데카드. 일단 전반적으로 나도 취준생이라면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나 워라벨 측면에서 정시 퇴근이 일단 되고 하니까 별 4개 그리고 복지 공간들 공간 활용이 직원들을 위해서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이 빼놓을 수 없는 단어지, 젊은이. 너무 표현이 늙어가지고 꼰대의 느낌을 받았었는데 내가 오늘 지내본 결과 젊은이들이 있기에 좋은 공간이다. 디자인팀은 예외적으로 별 하나짜리다. 디자인팀이 원래 여기는 오면 안 돼, 신입사원들이. 평점 3개. 품질로 표현하신다. 롯데는 젊은이의 양지다. 너무 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 몇 시에 올리지, 이거? 그러면 유니버스랑 똑같은 시간에 올리네? 수요일은 그, 취업도 도와드리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목한 가정은 장성 유니버스에서 확인하세요.